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배워봅시다 관광 중어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주요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우디얼 형용사 마, 약간 좀 뭐뭐합니까? 패턴을 활용한 좀 불편하십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요우디얼 부슈프마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요우디얼 형용사 단시 에이하오, 약간 좀 뭐뭐하지만 A는 좋습니다. 패턴을 활용한 좀 비싸지만 품질은 아주 좋습니다. 말 어떻게? 그렇죠. 有点贵,但是质量很好.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개인인 형용사 이디얼더, 손님에게 좀 뭐뭐한 걸로 드리겠습니다. 패턴을 활용한 좀 작은 걸로 드릴게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我给您 小一点的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我给您 동사 이下, 제가 좀 뭐뭐 해드리겠습니다. 패턴을 활용한 제가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我给您 推荐一下.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즐겁게, 의미 있게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은 제 23강 뭐뭐하고 있다, 그리고 뭐뭐 동안이라는 진행과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상용실무회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일 중입니다. 와서 한번 보고 가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 중입니다는 표현과 와서 한번 뭐뭐 하세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지금 뭐뭐 중입니다는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동사 앞에 정 또는 짜이 또는 정 짜이를 붙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세일 중입니다는 현 진행의 표현은 정 따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와서 한번 뭐뭐 하세요 라는 말을 와서 좀 뭐뭐 해보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하는 사람 쪽으로 다가오다란 동사 꼬라이 동사 떠올려 보시고요. 좀 뭐뭐해 보다란 말을 동사 이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와서 한번 뭐뭐해 보세요. 즉 와서 좀 뭐뭐해 보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꼬라이 동사 이샤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세일 중입니다. 와서 한번 보고 가세요 라는 표현을 이 두 개를 딱 합쳐서 어떻게? 그렇죠. 라이 정다저 꼬라이 칸이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무슨 제품은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뭐뭐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정리해보면 우선 지금 뭐뭐 중입니다는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 다시 정리해 볼까요? 동사 앞에 정 또는 짜이 또는 정짜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그래서 할인 행사하다는 말을 촉진하다 판매를 즉 판매를 촉진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단어를 외우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추샤오라는 단어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판매할 때 자주 사용하는 상품, 제품, 증정품, 견본품 이와 같은 품품품 단어를 잘 정리해보면 상품이란 말을 상빈, 제품이란 말을 잔빈, 증정품이란 말을 정빈, 견본품이란 말을 양빈 이렇게 유사 단어들을요 잘 정리해두는 것도 이것 또한 좋은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제품은 지금 할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그렇죠. 什么什么 잔빈 정자이 추샤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아메리카노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하고 있어요 라는 진행의 패턴을 다시 확인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뭐뭐 중입니다 라는 진행의 표현은요 동사 앞에 정 또는 짜이 또는 정 짜이를 갖다 붙이고요. 그리고 할인 판매하다는 말을 할인하다, 판매하다, 즉 할인해서 판매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단어를 외우는 과정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따져, 샤오, 쇼라는 단어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메리카노라는 말을 미국식 커피 이렇게 이해해서 美式咖啡 이렇게 단어를 이해하면서 외워두시는 것 또한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구곡이겠죠. 그래서 이번 달은 아메리카노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그렇죠. 本月美式咖啡正在打折销售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다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지금 뭐뭐 중입니다는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 다시 정리해보면 동사 앞에 정 또는 짜이 또는 정 짜이 갖다 붙이시고요. 그리고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다란 말을요. 진행하다 어떠어떠한 활동 행사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단어를 외우는 과정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행 什么什么 활동이라는 패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 플러스 원을요.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2+2 그럼 이걸 응용해서 2 더하기 1을 어떻게 말할까요? 2+2 이렇게 단어를 이해하면서 응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구곡이겠죠. 그래서 지금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요. 어떻게? 그렇죠. 正在进行2+2 활동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보는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보소 관광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조수면서 아하!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를 사면 하나 더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개를 사면 하나 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우선 지금 뭐뭐 하는 중입니다.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 또 정리해 볼까요? 동사 앞에 정 또는 짜이 또는 정 짜이 갖다 붙이시고요. 그리고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다란 말을 달리 바꿔보면 하다 어떠어떠한 활동 행사를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단어를 외우는 과정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오 什么什么的 활동이라는 패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개를 사면 하나 더라는 말을 두 개 사면 한 개 선물 이렇게 이해해서 마이 알 송 이 그럼 이걸 응용해서 한 개 사면 하나 더라는 말을 한 개 사면 한 개 선물 이렇게 이해해서 마이 이 송 이 이렇게 단어를 이해하면서 응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구곡이겠죠. 그래서 두 개를 사면 하나 더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두 개 사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正在搞买二送一的活动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나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기다리다, 덩, 두 번째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요. 뭐뭐 해야 한다, 기다리다 이러한 거죠. 야오, 덩. 그런데 얼마나 얼마 동안이란 시간의 양, 여기서 잠깐 중국어의 특징, 자리, 위치, 어순이 중요하다. 그래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은 반드시 어디 뒤에? 동사 뒤에 위치한다. 그래서 동사 더하기 시간의 양, 얼마나 얼마 동안 뭐뭐하다 이렇게 위치를 외워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얼마 동안이란 말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해해서 시간의 양을 물어볼 때 쓰는 의문 표현 多长时间이라는 단어만 딱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표현을요. 뭐뭐 해야 한다, 기다리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要等多长时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얼마나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기다리다, 덩, 기다려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기다리다는 거죠. 야오, 덩. 그런데 얼마나?
1시간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 어디, 동사 뒤에. 여기서 잠깐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표현에는요. 첫 번째, 뭐뭐 시간 동안이라는 말은 한 개, 두 개, 세 개, 샤오시 이렇게 말해서 1시간 동안이라는 말을 한 개, 샤오시 즉, 이거 샤오시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 몇 분 동안이란 말을 1, 2, 3, 펀종 예를 들어 10분 동안이란 말을 10분종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라는 표현을 뭐뭐 해야 한다, 기다리다, 한 개의 시간 동안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닌야오덩 이거샤오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 어디에서 얼마 얼마의 시간 거리에 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공항에서 라고 해서 짜이찌 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 두 지점 사이의 시간 간격, 거리 간격을 의미할 때는요. 전치사 짜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리, 기준점,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거리 이러한 패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까지의 시간의 거리에 있다라는 표현을 리, 기준점, 남아있는 시간의 양 이런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공항에서 대략 1시간 동안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리, 지, 장, 따, 유에 이거 샤오시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의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보는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보소 관광 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떠어떠한 시간이 걸리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10분 걸리다라는 말을 10분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해서 필요하다 10분 동안 이러한 거죠. 쉬어 10분종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시간이 걸리다, 어떠어떠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쉬어 시간의 양이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라는 표현을 걸어서 10분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해서요. 길을 걷다 필요하다 10분 동안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조루 쉬어 10분종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택시 타고 5분만 가시면 됩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떠어떠한 시간만 걸리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요. 첫 번째, 5분 걸리다, 즉 이 말을 5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필요하다 5분 동안 이러한 거죠. 쉬어 5분종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5분만 걸리다란 말을 오직 다만 단지 필요하다 5분 동안 이러한 거죠. 즉 쉬어 5분종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시간만 걸리다, 뭐뭐의 시간만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즉 쉬어 시간의 양 이런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5분만 가시면 됩니다라는 표현을 택시 타고 5분만 필요하다, 즉 택시 타다 오직 필요하다 5분 동안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주어 주주처 즉 쉬어 5분종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1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출발합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떠어떠한 시간 간격을 두고 뭐뭐하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어떠어떠한 시간 간격을 두다 이런 말을 매번 간격을 두다 어떠어떠한 시간 동안 이러한 거죠. 매거 시간의 양. 그래서 30분 간격으로라는 말을 매번 30분 동안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이해해서 매거 30분종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시간 간격을 두고 뭐뭐하다라는 표현을 매거 시간의 양 동사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출발합니다라는 표현을 매번
30분 간격으로 출발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메이거 30분종 출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10분 거리에 마트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 얼마 시간 거리에 뭐뭐가 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10분 거리에 라는 말을 10분 떨어진 거리에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표현이 두 지점 사이의 시간 간격, 거리 간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듯이요, 이와 같이 두 지점 사이의 시간 간격, 거리 간격을 의미할 때 전치사 짜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리를 사용한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어떠어떠한 시간 거리에 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리 기준점 시간 거리 있다 뭐 라고 이해해서 리 什么什么的 距离요 명사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분 거리에 마트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여기서 10분 떨어진 거리에 마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离这十分钟的距离有超市 이렇게 패턴에다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주시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뭐뭐하고 있다, 그리고 뭐뭐 동안이라는 진행과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오늘 배운 주요 상용 패턴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过来 동사이下, 와서 좀 뭐뭐해보세요 패턴을 활용한 자, 세일 중입니다. 와서 한번 보고 가세요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来正打折 过来看一下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进行什么什么的活动, 어떠어떠한 행사를 진행하다 패턴을 활용한 지금 1+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 어떻게? 그렇죠. 正在进行1+1活动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동사 뒤에 多长时间 이라는 표현이 오면 얼마 동안 뭐뭐 합니까 패턴을 활용한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말 어떻게? 그렇죠. 要等多长时间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需要 시간의 양, 뭐뭐 동안, 즉 어떠어떠한 시간이 걸리다 패턴을 활용한 걸어서 1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말 어떻게? 그렇죠. 조루 需要 10분종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단어를 딱딱 끼면서 반복하면서 술술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쯤!